한국 코스트코에서는 진짜 아무도 안 사가는 차돌량지를 사왔어. 맛있게 요리만 할 수 있다면 정말 가성비 끝장나는 고기란다. 차돌량지는 가운데 비계를 중심으로 크게 3등분으로 나눌 수 있단다. 먼저 앞다리살 레시피부터 보여줄게. 붙어있는 지방을 살짝만 제거해준 다음 양파와 통후추를 넣고 물을 계속 추가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삶아줘. 이 더운 날 불 앞에서 1시간 반씩 끓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만약 집에 압력솥이 있다면 30분만 삶아줘도 충분하단다. 30분 뒤 고기는 건져서 식혀주고 무, 다진 마늘, 국간장, 다시다, 소금을 넣고 한 번 더 끓여줄 거야. 물을 넣을 거면 처음부터 넣고 끓였으면 되잖아. 깜빡했는데 어쩌라고. 까먹은 사람이 왜 이렇게 당당해. 조선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란다. 뚝배기에 고기 육수, 불려놓은 당면, 얇게 자른 고기, 계란지단, 대파를 넣고 끓여주면 맑은 곰탕으로 먹을 수 있단다. 근데 이거보다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줄게. 삶은 소면에 육수를 부어주고 똑같이 토핑 올려주면 곰탕국수가 되는데 이게 진짜 별미란다. 뚝딱.